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마이스트로의 코멧 코러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코멧 코러스 페달은 상징적인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디바이스 기술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클래식한 코러스 톤을 완성합니다. 이 아날로그 페달은 보다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을 위한 모드 토글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스 모드는 최적화되고 반짝이는 코러스 효과를 제공하며 오빈 모드는 코러스 사운드에 약간의 진폭 변조를 추가하여 로터리 스피커 사운드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네요. 보이진 않지만 내부 트림 팟을 사용하면 로터리 스피커 효과의 레벨을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스트로의 제품들을 쭉 만나보면서 대부분 다 딜레이를 제외하고서는 약간 드라이브 계열들을 많이 퍼즈와 드라이브 계열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그 모든 페달에서 딜레이를 포함한 모든 페달에서 느껴졌던 거는 극 빈티지. 굉장히 정말로 이 정말 예전 앨범에서 옛날 앨범에서 들을 수 있었던 그 멋진 빈티지 사운드를 잘 재현한 브랜드였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 이런 위상계 페달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위상계거든요. 위상계 페달에서도 그런 이 빈티지한 느낌이 연출이 될지 참 기대가 많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모드 스위치 오빗과 어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네.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스 모드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브랜드는 정말 자신만의 질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를 듣는 순간 정말 그렇죠? 아련해지면서 정말 그 시대로 확 저희를 멱살잡고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마에스트로의 모든 이펙터들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맞아요. 갈릴 수밖에 없지만 빈티지한 사운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연주자들조차도 저거 좀 너무 빈티지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극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틈새 시장을 정말 잘 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브랜드인데 최근에 와서 다시 부활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정말로 이런 질감에 이 정말 빈티지한 질감의 이펙터를 찾고 있었던 연주자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극 빈티지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런 위상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드를 바꿔서 봐야겠죠. 지금 일단 이 정도 떨리면 대부분 다 이제 요런 아니면은 이런 그쵸. 좀 서정적인 그쵸. 음악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까 팝적인 코러스라고 하기에는 요 세팅에서는 네. 지금 예를 들면
형이 얘 개성이 좀 너무 강하죠. 따다다다 얘 쫓아오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팝에 사용하시는 코러스라기보다는 네. 물론 팝도 종류가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팝은 진짜 뭐 여러분들이 듣는 가요라든가 뭐 그런 걸 거고 지금 여기서 한번 그럼 잡아보죠. 네. 스피드를 좀 줄여보고요. 네. 일단은 그런 좀 팝적인 사운드가 나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꿀림 있네요. 네. 밑에도. 그죠? 괜찮죠? 이게 이제 좀 괜찮죠. 그럼 이제 봅시다. 그래도 레트로하네요. 약간 뭐 옛날 앨범에서 듣던 맞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자꾸 이런 연주가 나오네요. 그냥. 저는 약간 진짜 야 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코드보다 마이너 코드에 굉장히 잘 묻는다. 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메이저 코드에도 이제 예쁘장하게 들리긴 하는데 마이너 코드에 묻혔을 때 약간 시대를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둘리가 어머니와 헤어지고 슬픔에 혼자 젖어있다든지 이 둘리가 이 여행을 떠났을 때 희동이가 둘리를 그리워할 때 깔리는 듯한 그런 마이너한 사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크로스다. 매력이 있어요. 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매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사운드를 정말 원하는 연주에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레트로 열풍 네, 저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그 리바이스에서 새로 출시된 라인업 보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완전히 그 시대로 갔더라고요. 아, 그 네. 노동자 패션으로요? 네, 완전 그 시대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화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로. 이제는 진짜 돌아가다 못해 네, 정말로 이제 끝까지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뉴트로, 그러니까 이 예전에 사용했던 소스들과 그 바이브를 가져다가 최근 음악에 이 묻혀서 많이들 만들어내는데 그런 때 사용하면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펙터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 시간에 역시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좀 극단적으로 걸어볼게요. 네. 그리고 들어보면서 그죠? 너무 같다. 바꾸면은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깁니다. 이런 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에 이제 초반에 뭐 들려졌던 아르페지오라든가 어떤 분위기 확실히 분위기 연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색깔을 주는 거에 어떤 그 요소적으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방금 톤에서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쓰임새는 확실하게 있다. 네. 이 페달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위기를 어떠한 곳에서 환기시키고 아니면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가야 됐을 때는 정말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평 드리면요. 네. 극 빈티지한 사운드로 음악을 설계할 때 이 녀석을 찾아보자. 이렇게 드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련하다. 아련한 느낌입니다. 정말 아련하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사운드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를 쭉 들으면서 정말 몇 개는 갖고 싶다 구입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도 이런 약간 올드한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만 만져서 사용을 한다면 마에스트로 페달 몇 개의 페달들은 단순하게 기타에 연결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신디사이저 같은 데다 붙여서 쓰게 되면 진짜로 그때 당시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른 마에스트로의 이 위상기 페달을 갖고 찾아뵐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